시장 이야기 풀어보고 있습니다. 진짜 시황 이야기를 말이죠. 오늘 유한타 증권 도구 금융센터 도구 본부장 김진 부장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만나러 갈게요. 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본격적인 오늘 이야기 풀기 전에요. 네. 그동안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뭐 리뷰를 하면서 좀 네. 뭐 투자 아이디어도 가져가 볼게요. 일단 뭐 리뷰는 항상 반성의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 네. 기억하실겠지만 원고와 다른 미국 시장의 흐름으로 잠깐 급격히 제가 변했잖아요, 시장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제가 지난주 화요일에 이제 모데나가 백신 개발을 했고, 아 맞아요, 맞아요. 이게 이제 게임 체인저가 되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경기 회복을 반영하고 있는 시장은 아닌데 이 게임 체인저가 발생하게 되면 시장은 경기 회복을 반영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경기 민감주들 반과 그리고 그동안 강했던 차별화에서 강했던 종목들 절반, 네. 반반을 가져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그 다음 날 바로 모데나사의 임상 결과 자체에 대해서 미국에서부터 의구심이 이제 증폭이 되기 시작을 했죠. 그랬었네요, 맞아요. 네, 그리고 그 백신은 결국은 게임 체인저가 되지 못했던 것 같고 시장은 경기 회복을 다시 반영하는 흐름은 나타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말씀드렸던 반반의 전략은 굉장히 쓸데없는 전략이 됐던 것 같고요. 그냥 기존의 차별화 전략을 계속해서 유지했었던 게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지난주 한 주 동안 가장 핫했던 종목이 네이버, 카카오, 맞아요. 뭐 연일 고점 갱신을 했었고 제가 경기를 회복하는 흐름이 아니다를 가장 단적으로 설명하는 증거가 삼성전자와 네이버, 카카오의 차별 뭐 이런 거라고 봤는데 괜히 삼성전자 조금 샀다가 수익 안 내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 같아서 너무나 되게 송구스럽고요. 현재 상황은 근데 지난주에 제가 차별화에 관해서도 말씀을 드릴 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들은 단순히 버블로 보기에는 실적 성장을 동반하고 있는 거다. 넷플릭스나 페이팔을 예를 들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런 흐름에서 보자면 지금 네이버나 카카오는 사실상으로는 시장의 대장주다. 라고 보시고 이것들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거에 따라서 지금의 개별 종목 장세, 차별화 장세는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우리는 그러면 시클리컬 어떻게 할 거냐라고 보면 일단은 첫 번째는 환율의 안정이 나타나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중국, 미중 간의 무역 분쟁 그리고 긴장감이 다시 증대하면서 위안화부터 오르기 시작하고 우리가 원달러가 지금 따라 올라가는 형태인데요. 이게 하락 안정이 돼야 실질적으로 시클리컬은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투자 아이디어를 하나 꼽아서 그거를 이제 깊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 어떤 걸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습니까, 부장님? 네, 뭐 지금 시장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지수의 흐름보다는 내가 가진 종목이, 내가 가진 테마가 얼마나 더 잘 올라갈 것인가 이게 뭐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시황, 김진의 진짜 시황인데 시황을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좀 테마에 관해서 좀 뎁스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네네. 준비를 해봤고요. 오늘 말씀드릴 거는 클라우드 혹은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테마 뭐 혹은 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라. 그래도 조금 뭔가 여기에 관련한 종목을 뭐야?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다다다다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충 요즘 뭐 카카오 네이버 올라가는 거랑 지금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풀어주세요. 예. 요거를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뭐 반도체라 하면 뭐 반도체 애널리스트들도 많이 계시고 뭐 조선 하면 조선 애널리스트 계시고 네, 뭐 2차 네. 전지 하면 그렇게 많이 계신데 이 섹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소프트웨어 섹터라고 보기에도 애매하고 하드웨어 섹터라고 보기도 애매해서 사실상 증권사에서의 레포시 이렇게 명쾌하게 나와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뭐 시장의 흐름 자체도 보면 좀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클라우드 이러면 주가가 올라가야 하는 이유 뭐 네. 이렇게 딱 돼버리는 것 같은데 조금은 오늘 제가 기술적인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 이걸 가지고 좀 정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 한번 해볼게요. 네, 클라우드 비즈니스는 일단 세 가지로 크게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IaaS, SaaS, PaaS로 구분이 됩니다. 일단 좀 용어가 생소한데요. IaaS 이후에는 좀 발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IS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쉽게 얘기해서 데이터 센터를 빌려주는 인프라 비즈니스를 말을 합니다. 데이터 센터를 짓고 그 안에 서버나 스토리지 장비들을 구매를 한 다음에 고객사에게 이 인프라 자체를
빌려주는 비즈니스를 하는 거죠. 이게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하는 곳이 아마존의 AWS,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것들을 하는 곳이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 같은 통신사, 네.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같은 기업들이 이런 것들을 하죠.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수많은 하드웨어 장비들이 필요한데요. 이거를 구매하는 곳도 결국은 이 IaaS를 서비스하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하드웨어 장비로 보면 뭐 서버 스토리지도 있겠고요. 이걸 구동하는 비메모리 반도체나 메모리 반도체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나 이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비즈니스로 옮겨가면서 기존에보다 비메모리 반도체의 비중이 훨씬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반도체 섹터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잘하고 있는 메모리보다 비메모리 반도체 업종의 주가가 훨씬 더 좋은 게 그 이유이고, 사실 최근에 우리나라도 반도체 장비 주식들 좋은데 가장 큰 이유가 삼성에서 파운드리 투자를 하겠다. 그러니까 뭐냐면 파운드리 투자를 하겠다는 건 비메모리를 유탁 생산하겠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 이유는 결국 이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그것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글로벌하게 요새 각광받고 있는 거는 뭐 인텔의 아성을 뺏어가고 있는 AMD나 제가 한 몇 번 정도 소개를 시켜드렸던 것 같아요. AI 서비스에서는 CPU보다 훨씬 더 고성능을 발휘해주고 있는 GPU를 생산하는 엔비디아 같은 기업, 이런 기업들이 가장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인프라를 제공하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사실상 자본이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테크놀로지가 필요합니다. 데이터 센터라는 게 사실은 전기를 잡아먹는 기계입니다. 완전히 전기를 잡아먹는 하마이기 때문에 절전의 기술이 좀 필요하고요. 네. 두 번째는 뭐 PC만 몇 대만 놔도 더워지잖아요. 그래서 온도 제어 기술이 굉장히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 회사의 그다음에 나의 저장 장치가 클라우드로 올라가는 거니까 보안 기술이 가장 중요한 그런 테크놀로지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SaaS인데요.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IaaS하고는 좀 다른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소프트웨어 업종인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소프트웨어 기업이 클라우드상에 자기의 소프트웨어를 올려놓고 서비스를 해주는 겁니다. 쉽게 이전에는 CD를 팔고 그 CD를 PC에 깔고 이용을 했었잖아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려면.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인터넷이 되는 곳이면 접속해서 그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래서 뭐 어떤 기업이 클라우드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기업이 클라우드 비즈니스를 합니다라고 하면 바로 이 SaaS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게임 업체가 5G 환경에서 게임 스트리밍 게임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를 이제 또 말을 예쁘게 만들어내죠. 사람들은 구독 경제라고. 그러니까 구독 경제라고 하는 것, 구독 서비스라고 하는 것. 네. 이게 바로 이 소프트웨어 업종 기업들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 것. 이렇게 그러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음악. 네. 뭐 이라든지 아니면 책이라든지 네. 뭐 이런 거 뭐 구독해서 보잖아요. 네네네. 이런 것들 다 그냥 비슷한 맥락이라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걸 서비스할 때 그들은 이제 보통 기업들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한다.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얘기하잖아요.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소프트웨어 업종의 입장에서 보면 네. 뭐 판매 채널이 확산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좀 편리해지죠.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최근에 가장 핫한 이유 중에 하나는 재택근무에 굉장히 용이해지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SaaS 서비스가 좀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증시하고는 특별하게 연관이 많지 않아서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는데요. PaaS라고요. 인터넷에서 어떤 뭐 웹사이트를 개발하거나 앱을 개발하려고 하는 개발자에게 그걸 개발할 수 있는 플랫폼 자체를 클라우드상으로 제공하는, 뭐 대표적으로 구글의 앱 엔진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아마존의 AWS가 이것부터 시작을 했다고 해요. 뭐 이 정도로 이게 클라우드로 관련되어 있는 큰 세 가지 축이다. 이렇게 네.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이제 쭉 듣고 조금 어렵지만 기다린 이유는, 그래서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걸 듣기 위해서이잖아요. 그렇죠. 네. 투자 환경에서 이것과 관련한 쪽을 좀 찾아주신다면 예, 어떻습니까? 종목과 뭐 연관지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뭐 우선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제가 여기서 오늘 뭐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은 말씀을 안 드릴 텐데, 아, 이 기업이 클라우드 한다고 하는데 이게 IS일까? 네. 뭐 SS일까? 네. 이거 좀 구분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첫 번째 IS는 말씀드린 대로 인프라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대규모 자본이 당연히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하게 보면 테크 공룡 기업들,
우리나라에서는 돈이 많은 통신사나 대형 인터넷 기업들이 이런 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오히려 이 데이터 센터 투자는 연관지어서 하드웨어 업종이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얘네 이 사람 IS를 서비스하는 기업들의 설비 투자 계획에 따라서요. 그래서 가장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 IS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보안이다. 모든 기업들의 서버가 하늘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당연히 그게 뚫려버린다면 큰일이 나겠죠. 아마 한국형 뉴딜 정책을 발표를 하면 아마 국가에서 네. 중소기업을 위한 이 IaaS 서비스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종목으로 보면 우리나라에는 이 클라우드 보안 관련한 기업들을 많이 찾지는 못했어요. 근데 미국에 보면 여전히 글로벌한 경쟁력으로 클라우드 보안에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모아놓은 ETF가 한 두 개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CIBR이라는 ETF가 있고요. 네. HACK라는 보안 관련 ETF가 있는데요. 그래그램은 어때요? 항상 시장보다 앞서는. 아, 그래요? 네. 한번 체크해봐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네. 한번 주목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네, 두 번째 이제 SaaS로 넘어가면 이건 네. 그냥 말씀드린 대로 소프트웨어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구독 경제다. 네, 쉽게 얘기해서 구독 경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업종 입장에서 보면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사실은 매출이 확대되는 그런 영향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근데 가장 핵심적인 거는 사실은 소프트웨어의 자체 경쟁력이에요. 만일 태국의 어떤 소프트웨어 업체가 워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걔네들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한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MS 오피스를 안 쓰고 그걸 쓰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어떤 소프트웨어 업종의 뭐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마법의 힘이다. 마법의 손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건 없고요. 오히려 소프트웨어 업종의 경쟁력이 이거와 잘 맞아 떨어지느냐 뭐 이런 것들에 주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최근에 보면 이제 구독 경제에만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펀드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업종 자체에 대한 기본적인 수급은 좀 좋아진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글로벌리. 그래서 제가 이 SaaS를 통해서 경쟁력이 더 강화될 수 있는 기업들을 한 세 가지 정도를 뽑아봤는데요. 미국의 두 가지에 우리나라의 한 개의 기업 정도를 뽑아봤습니다. 소프트웨어 네. 경쟁력이 좋아 보여서요. 네네. 그래서 뭐 잘 아시는 아크로뱃 많이 쓰시잖아요. 아크로뱃. 네. 네. 그래서 미국의 어도비. 포토샵. 네. 네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아틀라시안이라고 네.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근데 시총이 50조짜리 회사입니다. 작은 회사가 결코 그래요? 아닙니다. 네. 예, 소프트웨어 개발하는데 협업 프로그램을 만드는 쪽이고요. 그 다음에 국내에서는 가장 이쪽으로도 확대될 수 있고 기업의 성장 가치가 높아질 수 있어 보이는 종목으로 네. 네. 더존비존 정도가 있지 않을까? 뭐 나머지 중소형주에서 또 종목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아직까지 제가 거기까지는 공부를 못했습니다. 충분해요. 아, 네. 클라우드 딱 얘기 듣자마자 더존비존? 이 생각을 했었는데 예, 예. 딱 그만큼 우리는 이제 편협하게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조금 더 확대시키지 못하고 하지만 우리 김진 부장님을 통해서 또 클라우드, 뭐 데이터 센터 관련한 이야기를 조금 속 깊이 이야기를 나눴고 조금은 어려웠지만 그래도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네. 뭐 이제 뭐 저희 이제 체크할 거는 다 한 네, 거죠? 네. 예, 일단은 오늘은 저희가 시장 전체를 훑기보다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이 키워드 하나를 잡고 분석을 해봤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좋은 이야기도 좀 많이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도곡본부장 김진 부장과 함께했네요. 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수 체크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코스피가 1% 가까이 또 올라섭니다. 이렇게 또 변동성이 심해요. 어제도 좀 주춤하다가 올라서는 모습이었는데 외인들은 아직도 없어요. 하지만 개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돈에 의해서 또 지수는 2012까지 올라있습니다. 이어지는 프로그램도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